발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부수가 갈리게 됩니다.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초반 신경전 몸통 쪽 노려보였고요. 뒤차기 용인대학교. 자, 오히려 들어갔군요. 한국체대가 먼저 12점을 얻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뛰어 들어가면 몸통에 무조건 당해요. 자, 다시 한번 12점 들어갔고 경기 재개됐습니다. 176대 193. 몸통에 의한 연결 공격이 머리 공격이 들어가야겠죠. 머리 공격. 7점 박한울. 자, 페널티까지 주어졌어요. 그렇죠. 한국체대 몰아쳐야겠습니다. 이때는 한국체대 무조건 적극적인 공격. 하나 맞고 하나 때려도 이득이거든요. 그런 전술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송승규 씨 이후에 점수를 몰아쳤어요. 193대 120. 계속 연타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페널티. 용인대학교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계속 연타를 몰아붙여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5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 강태겸. 자, 노려야 되는데 6점 주먹 점수만 들어갔고요. 오히려 20점을 당했습니다. 네. 페널티 때 몰아붙인다고 몸으로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타이밍을 보고 기회를 노려야겠죠. 예. 자, 최승권. 100대 177, 77점 차입니다. 아, 이때 최승권 흔들어주고 압박에서 선수들이 나올 때 이 발차기를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18점. 오히려 페널티까지 받았고요. 22점. 기술 점수까지. 168대 49. 지금 용인대 선수들은 너무 급해요. 예. 몸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게 하고 또 움찔할 때 안 나올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몸이 급해요. 예. 자, 좀 차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인대학교. 네. 네. 급할수록 차분히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는 용인대가 두 개, 한체대가 한 개. 그렇죠. 페널티를 다섯 개가 받으면 페널 승이 승패가 갈립니다. 자, 머리를 노려봤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7점 42대 156. 자, 6점 더 깎았고요. 적응전에서 카바를 잘해야 돼요. 그 득점을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배 이상이 지금 점수 차이 나고 있는데 6점 깎았습니다. 용인대학교. 자, 25초. 이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득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승패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 강재권. 자, 몸쪽. 그렇죠. 선수들이 지금 최대한 체력이 소모가 많아요. 13점. 기술 점수까지 들어갔고요. 자, 6점. 이제 10점 남았습니다. 들어갔어요. 뒤차기. 한국체육대학교 1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강한. 자, 오히려 너무 급하다 보면 빈틈을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빈틈도 주고 그만큼 내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느린 차분할 필요가 있는 용인대입니다. 2라운드 경기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한국체육대학교는 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끝낼 타이밍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 주고 나오는 기술에서 반격을 해야겠죠. 자, 몸쪽을 주고받고 날에차게 한번 시도해봤어요. 용인대학교. 네. 경기 재개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근접적인 던져차기, 마음뒤차기. 정정이 안 됐어요. 네, 게이지가 600 게이지가 이상의 충격량이 전달돼야지 득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홍보선수였던 이호준 선수가 용인대학교에 나왔죠. 네. 자, 7점 들어갔고요. 한국체육대학교. 자, 12점. 아, 10점까지 몰아치는군요. 계속 좀 몰아치는데요. 자, 이호준 선수는 들어갔습니다. 네. 이 회전 공격을 하고 착지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허점이 보이는 순간이거든요. 자, 기술 점수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181대 171. 네, 지금 선수 교체. 박한울. 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기회예요. 기회예요. 놓쳐야 됩니다. 자, 40점 들어갔고요. 살려야 돼요. 예. 흔들어주고. 한국체대는 막아내야 되고요. 페널티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40점을 획득하면서 159대 141. 우리 용인대 기회를 못 살렸어요. 좀 더 몰아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강한 힘을 때리면 강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몰아서 하나씩 때리면서 연타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자, 8점씩 주고받고 6점 용인대. 151대 127. 이제 5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선수 교체 한국체대. 최승권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붙어서 하는 기술보다 상대방이 나오게 해서 받는 기술. 예. 뒤차기. 몸쪽 17점 네. 들어갔어요. 지금 몰아서 때릴 때는 강한 충격량, 강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멋있는 시원한 발차기에 나올 때 강한 소리가 나올 때 득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34대 네. 127. 네, 주심이 득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페널티 네. 다시 한번 주어졌어요. 한국체육대학교. 그렇죠. 자, 용인대학교 몰아칩니다. 그렇죠. 계속 몰아치죠. 30초도 남지 않은 상황. 자, 선수 교체 사인을 보냈고요. 120대 그렇죠. 97. 바로 김윤수 선수가 지금 체력이 소모됐거든요. 예. 청 용인대는 바로 자, 선수 교체 깃발 들었어요. 10초가 지나고 바로 바꿔줘야 돼요. 예.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자, 몸쪽 11점 들어갔고요. 6점. 오, 코너 밖까지 네. 몰아치고 있어요. 한국체육대학교. 그렇죠. 자, 9점. 자, 10초 남았습니다. 뒤차기. 8초. 61대 자, 45대 72. 6초, 5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4, 3, 2, 1. 아. 끝났습니다. 타임아웃으로 한국체육대학교가 2라운드를 가져가면서 네. 결승에 올라갑니다.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옆구리에 꽂히는 발차기 보세요. 예, 아유, 저희 중계소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라서 네. 선수들의 힘이 엄청 느껴지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호구를 입어서 저렇지 예. 실질적인 호구를 안 입고 타격이 됐다면 다 골절 한계에 벗어나게 나가게 되면 또 경기에서